안녕하세요. 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저는 또 강남에 왔고요. 지금 저희 그 비아토르 에어비앤비 실전 창업 프로그램 3기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모집을 취소합니다. 왜냐면은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때문에 에어비앤비 아직 실질적인 뭐 이렇게 타격은 전혀 없어요. 왜냐면은 아직 뭐 사드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중국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없었습니다. 한 10% 미만이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예약은 다 지금 잘 되고 있고 뭐 딱히 문제는 전혀 없지만 예, 그래도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예, 잠정적으로 이제 그 실전 창업 프로그램을 잠정적으로 정지를 할 예정이에요. 왜냐면 제가 뭐 저 혼자 돈 벌자고 뭐 이렇게 리스크가 보이는데 뻔한 리스크들이 보이는데 그거를 뭐 설득을 해가면서 그렇게 돈 벌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신청해 주신 분들한테는 다 환불을 해드렸고요. 예,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한 제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. 예. 그래서 잠정적으로 뭐 저는 뭐 다른 사업을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지금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쌓이고 그래서 요런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. 예, 아무튼 우한 폐렴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들 뭐 가짜 뉴스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 그리고 유튜브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. 예, 저희 그 관광업이잖아요. 이것도 이제 숙박업이니까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바로 반응이 옵니다. 그래서 뭐 아주 큰 타격은 없지만 기존에 뭐 예약돼 있던 중국인 게스트들이 예약돼 있던 그 사람들의 예약이 취소가 되면서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.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조금씩 이제 글쎄요 뭐 피해라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여행 수요가 급감하는 게 저는 사실 더 걱정이에요. 예, 이게 뭐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는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낮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여행 수요가 급감해가지고 이 저희 1기, 2기 수강생분들한테 뭔가 본의 아니게 피해가 간다면은 너무 죄송할 것 같아요. 예, 죄송하죠. 하지만 아직까지 뭐 3월달까지 예약이 많이 차 있는 상황이고 계속 예약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아주 뭐 비관적이진 않습니다. 아무튼간에 여러분 일단 이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, 계속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. 그리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얼마나 장기화될 것 같냐 저도 모르죠.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변이가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뭐 가짜 뉴스인지 그 진짜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간에 뭐 바이러스와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들 예,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니시고요. 예, 손 잘 씻으시고 예, 했으면 좋겠어요. 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런 위기죠, 위기. 예, 사드 다음으로 온 위기예요. 그 사드 전에는 사스가 있었죠. 사스 이전에는 메르스가 있었어요. 예, 이런 뭐 전염병들이 돌 때면은 항상 피해를 많이 보는 건 저희 영세 자영업자들인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뭐 마스크 가격을 폭등하고 막 10배 하고 중국에서 못 사요. 그래서 저희는 제 와이프가 중국인이잖아요.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다 보내드렸어요, 마스크를. 예. 그런 것 같아요.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. 그거 마스크 뭐 비싸게 팔아가지고 돈 벌었다. 이건 또 자랑할 것도 아닌 것 같고요. 예,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예, 장사를 하더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저희 친한 형님 중에는 마스크 생산하는 형이 있어요. 근데 그 절대 생산 가격을 올리지 않아요. 예, 근데 단지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당연히 원부자재 가격도 인상이 되겠죠. 예,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를 수입한다고 하면 원부자재를. 근데 그 형님 같은 경우에는 그 공장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예, 전혀 올리지 않고 예, 한데
누가 올리냐? 유통업자들이에요. 예, 유통업자들 이때다 싶어가지고 예, 중국에서 발주가 엄청 들어오잖아요. 예, 다 똑같거든요. 예, 그러기 때문에 예, 거기서 또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예, 남들의 고통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 아무튼 뭐 쓸데없는 소리를 또 했는데 다들 건강 챙기시고요. 예. 잘 힘을 합쳐서 뭐 중국인을 비난하거나 누구를 비난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는. 예, 목숨이 걸렸는데 누가 뭐 탈출 안 하겠어요? 저라도 탈출할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제가 우한에서 발병 나고 있다고 하면은 발열이 나고 있다고 하면은 전 제일 먼저 탈출했을걸요 아마. 아무튼간에 그래요 여러분. 예, 비난보다는 저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을 해 나가는 쪽으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. 비난보다는요. 그래요 아무튼간에 여러분 예,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는데 예,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